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이제 조금의 회의감이 점점 들기 시작했죠. 너무 많이 힘을 썼으니까. 그 중학교 때도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고 발 넓게 나는 정말 재밌는 친구여야 되고 모두가 나를 어디 끼고 싶어 할 정도로 재치 있고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때도 외로웠어요. 아무리 해봤자 외로워. 그걸 한 1년 반 동안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깔끔하게 외롭게 저를 만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매일 침대 위에서 그 침대 매트리스를 주먹으로 양손으로 쾅쾅 쳤어. 처음에는 벽을 한번 쳤는데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벽에 구멍이 조금 났어. 그래서 너무 못 견디는 게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매트리스를 누워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소리를 크게 엄청 크게 지르지는 못해. 그냥 살짝 이제 거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침대를 계속 때렸어. 그 정도로 외로운 걸 견디기 힘들었어. 계속 참았어. 그리고 가끔씩 못 참아서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이제 한 시간이 흐르고 좀 그래도 좀 적응했을 때는 그 외로움 막 표출하기 시작했지. 원래 저는 그 외로운 게 외로운지 몰랐어요. 이게 외로운 감정인지조차 몰랐어. 중학교 때는. 내 입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어색했어. 나도 외로움이랑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달고 살면서 이 느낀 거지. 아, 나 외롭구나. 이게 고독 그런 거구나. 그 비스무리한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 혼자가 된 거는. 뭐, 랩 꿈이 이런 거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의가 너무, 사람들이 정의를 심판하잖아요? 나도 나쁜 사람인데. 나도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방관한 적도 있고, 나도 자칫하면, 나도 나쁜맘 먹고, 나도 어렸을 때 솔직히 내가 커왔던 환경이 좀 나를 삐딱하게 만들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남한테 피해 주는 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반성해야 돼, 평생. 진짜 자기가 남한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했으면 반성해야지. 근데 배우면서 크잖아요? 반성하고 그다음 배우고 알았으면은 다음부터 잘 살면 되지. 우리 학생이니까. 근데 너무 심판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공인들. 그냥 정의의 그런 심판에 놓여 있잖아요. 나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전 너무나, 근데, 래퍼가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물론,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아,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해요, 생각이. 뭐냐면, 야, 물론 나도 엄청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학교 다니던 친구가 막제 입에 막 과자 쓰레 자기가 먹던 과자 쓰레기 넣고, 아니 그때 엄청 수치심을 느꼈는데 입에 막 이렇게 아 이렇게 했는데 입에 자기가 먹던 과자 쓰레기 이렇게 하고 웃어. 막. 근데 싫은 티 얘기엔 어떤 애였냐면 싫은 티를 내면 때려. 근데 물론 그 이런 게 있어서
어쩌면 세상이 더 깨끗해지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 가해자를 엄격하게 걸러내고, 남한테 피해준 사람을 신중하게 걸러내고, 심판을 오지게 해서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 좋아. 나그 생각을 항상 하루에도 100번씩, 200번씩 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모두가 판사가 돼가지고 누군가의 선함과 악함을 심판하고. 안 좋아, 씨발. 아, 좋아. 뭘 좋아, 씨.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아, 그런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난 너무 무서웠다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니야. 그냥 난 그걸 알았어. 나에 대해서 나를 별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끌어내리고 싶어 할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저를 끌어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미운 털을 줬, 내 미운 털 박혔잖아? 내가 왜 이걸 말하는지 알아요? 제가?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애는 뭘 해도 미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나쁜 심보? 먹을 수 있어. 어리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어리고 누군가가 학교에서 항상 한 명씩, 반에 한 명씩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와, 얘는 순수 결정체다. 얘는 재지 않아. 얘는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얘 너무 순수해. 너무 끌려. 얘 닮고 싶어. 나 얘랑 친구하고 싶어. 얘 항상 내 옆에 붙고 있고, 항상 웃음이 나와. 얘 얼굴만 보면. 얘 너무 행복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 한명한 명씩 보면서, 아, 나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계산 안 하고 싶고,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면 남들이 날 절대 안 미워할 텐데, 단한 명도 날 미워하지 않을 텐데,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살면서 노력했죠. 그게 고등학교 때예요. 모두를 이제 저를 이제 사람들한테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반 하고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하면서 그걸 실천했죠. 이게요. 조금씩 대놓고 막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야, 너 요즘 베이식인가 뭔가 하는 사람 만난다면서? 야, 근데 어렵다던데 랩으로 성공하기? 괜찮냐? 야, 그거 진짜 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야, 그렇게 해도, 하, 힘들겠다 너. 야, 진짜 그 이런 얘기 계속해. 옆에 붙어 다니면서 내가 못할 것처럼. 아니야, 자존감 깎는 사람 진짜 많아. 그런 애들 옆에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좀 짜증 나잖아. 야, 니가 뭘 알아? 뭘나할수 있어 조차도. 야, 근데 난할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의 미운 게될수 있다니까. 그럼 좀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영화 보고, 가사 쓰고, 뭐 스케줄 하고, 그냥 하나하나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걱정해야 될게 많이 없어. 물론 걱정해야 될게 있죠. 그래서 힘든 건, 뭐, 내가 회사를 들어왔으니까, 뭐, 피처링을 부탁해야 될 수도 있고, 뭘 부탁해야 되는 게 힘들어. 내가 하도 안 하는 소통을 부탁해야 될 때만 해야 되니까. 밉지 너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눌렀어요. 꽉꽉 눌러서 담았어요.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지도 않아. 한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안 외로워. 알죠?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최근에 또 느낀 건데, 최근에 또 간과하고 있던 거는, 이게 아니야.
내가 외로움이 안 느끼는 게 아니야. 나 외로워요. 근데 뭔지 알아요? 저 인지 자체를 못했어요. 내가 맨날 나 관련 댓글 보고, 나 관련된 거 찾아보고, 인터넷 커뮤니티 내 이름 검색해서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안 좋은 거 엄청 많은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고 그냥 나에 대한 관심을 먹으면서 그냥 외로운데 어느 정도 되더라고. 쌍방 소통이 아니야. 그냥 나만 욕 먹고 나만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일단 나만 듣는 거야. 쌍방 소통이 아니고. 근데 그걸로 견뎌지더라고요. 그냥 관심이니까. 그거란 걸 알았어요. 만약 그거 없으면 나 죽을 고독사로 죽어. 근데 아무도 없잖아? 주변에 거의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 같고. 뭔지 알죠? 내가 이것도 없이 혼자 있었다? 말이 안 돼. 내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혼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그래서 이 직업을 끊을 수가 없나 봐요. 미안해요. 세게 얘기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줘가지고. 참, 자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 저희는 그냥 고맙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때를 그대로 담을 수가 있어. 내가 2년 전에 만든 노래, 1년 전에 만든 노래, 지금이랑 너무 달라. 그지만 나는 그때를 담은 거야. 2021년에 나를 담고, 2022년에 나도 담고, 계속 담아. 계속 담아. 계속 그렇게. 그래서 너무나 혜택 받 보시다가 뭐 아쉽겠지만 아쉬운 분도 있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뭐 내일 일이 있으시거나 자야 되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얼른 자러 가셔도 돼요.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실까 봐 제가 또 쉽게 막 상처받고 이러니까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나랑 같은 마음이시면 나랑 같은 성격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자러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뺏게 조금 하다 이제 잘 거예요. 털어놔서 좋아요, 저는. 다 털어놔서 좋습니다. 뭐,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라방을 몰래몰래 해왔어요. 많이 안 보는 시간에. 많이 보는 시간에 하면 쪽팔려요. 부끄럽고. 좋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웬만하면은 많이 소통하도록 할게요. 또 자취도 하고 하니까. 예. 네, 자취방 가가지고 열심히 소통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알죠? 알겠죠? 뭔 말인지? 좋은 아침이에요. 꼭푹 주무시고. 말했죠? 일찍 안 자면은 다래끼 생긴다고. 주무시고. 그래요. 게임도 나중에 같이 하고.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